안녕하세요, 맘빅입니다. 냥코 전쟁 돌아왔습니다. 미래편 3장 달에 드디어 좀비가 떠서 마무리되게 되겠네요. 아, 저번에 부유대륙에서 한번 낚였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뭐가 나올 것이다 확신은 하지 말고 올라온 대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에일리언이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딴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요수 가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 낚이겠지.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흰종만 나온다. 그럼 낚이는 거지. 고고. 똑같군.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고양이 쿨이 활약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자, 요수 활약하자. 다가 요 다음에 요수가 좀 활약을 할 일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콤보를 드디어 얻었기 때문이죠. 영구룡 양콤보를 여기 두 방에 다안 죽는다고? 엄청 세구나. 그 다음에 좀비가 나올 텐데 좀비를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요런 애를 또 뽑아버렸네. 4,650원 되나? 됐다. 죽였으면 됐죠. 아, 들어갔어. 얘 갈릴 것 같아. 크로노스 빠이빠이. 크로노스 넘어갔네. 에야,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크로노스 죽으면 좀 곤란. 오케이. 뭐, 이 정도면 편안할 듯? 앞에 이제 고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그 뒤에 있는 애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죽을 운명인가 보다. 여기서 강무가 튀어나왔으면 아주 대박이었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양심 있네. 얘네 둘은 생각보다 오래 사네요. 다 뒤로 쏙쏙 넘어가네, 완벽하게. 근데 얘 배율 좀 먹고 나왔나 보다. 되게 허약한 애인데 잘안 죽네요? 안 죽어?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것 같은데. 야, 크로노스가 앞에서 몸빵을 하고 있다니.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는 다 해소됐고요. 아, 얘를 먼저 내보냈으면은, 그란돈을 먼저 내보냈으면 상당히 편했을 텐데. 좀 멍청한 짓을 해버렸네요. 수석진. 갑자기 낚였던 낚시의 추억이 기억이 나가지고, 입질의 추억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엔 낚이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좀비를 대항하지 않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더니 역으로 낚였죠? 역으로 낚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이번이 두 번째구나. 부유대륙에서 한번 낚이고 여기서 한번 낚이고. 뭐두 번인데 뭐두번 낚일 수 있죠. 누구 하나 없어진 것 같다. 내가 앞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잘 밀어주겠지 뭐. 안 밀어주나? 이제부터 그러면은 고기 뽑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나? 뽑을 필요 없겠네. 여기 리벤지가 알아서 밀어주겠지 뭐. 리벤지만 믿고 가자. 자, 띵가띵가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다 죽었단 얘기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뒤에. 아, 여기까지 확보 못 왔네. 한번 쏴주고, 심심하니까. 어우, 히트팩도 많은 거 봐라. 끝! 미래 수호 3, 메달 획득하고, 좀비 통조림 10개. 가 아니라, 특정 스테이지 보물 출현 업. 이게 아니라, 아, 통솔력 최대치 50업. 요거죠. 아, 왜 87이지? 아, 내가 깠구나. 깃발을 깠네요. 네. 딱 1050이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1080. 대박이다. 가 아니라, 깃발을 해먹었다. 몇 개이지, 깃발이? 몇 개인지 안 알려주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